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검찰과 경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공조수사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삐걱거리더니 결국 공멸을 자초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원환 기자, 오늘은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틀 동안의 조사에서 검찰은 이들의 도피 경위와 행적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들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검찰의 수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보도를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오대양 사건이 생각이 나서 도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체포된 박 씨는 차량 운전 등 수행을 담당하고 하모 씨는 은신처와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와는 다르게 검찰 조사에서는 지난 4월 21일 대균 씨를 금수원에서 용인 오피스텔로 옮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때부터 이들이 계속 용인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도 없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부와 연락을 완전히 끊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 씨가 대균 씨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지만 대균 씨는 아닐 것이라며 믿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균 씨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균 씨의 횡령 배임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6억 원입니다. 검찰은 오늘 대균 씨와 박수경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네, 방금 서원환 기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균과 박수경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윤상 기자, 지금 두 사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습니까? 네, 박수경 씨와 유대균 씨는 검찰 수사에 비교적 순조롭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은 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유대균 씨 그리고 박수경 씨가 어디로 어떻게 도피했는지 행적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도피 이유죠. 도피 동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유씨 일가가 계열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대균 씨의 횡령 배임,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56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대균 씨가 혐의를 입증했는지, 아니면 또 검찰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내놓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대균하고 박수경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엇박자가 난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유대균 씨가 검거되기 3시간 전쯤에 인천지검에서 언론을 상대로 네. 여러 가지 그 향후 방안들에 대해서 내놓았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수할 경우에 최대한 선처하겠다, 참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검거 직전에 이런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머쓱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그 이번 수사 과정에서의 각각의 입장을 보면 네.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순천별장에서 밀씨를 발견한 사실을 예. 경찰에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는 유병헌 씨가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 검거될 경우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여서 네. 굳이 그 상황에서 밝힐 수 없었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0일 동안 헛발질 수사를 네.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균 씨나 박수경 씨 검거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크게 뭐 분위기가 다르진 않거든요. 네. 검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거 작전을 먼저 수행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외부 기관, 협조를 하는 기관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수사 보완상 네. 맞지 않다는 데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대균 씨와 박수경 씨 검거된 직후에 경찰청과 또 검거 TF팀 실무라인 양쪽을 통해서 검찰 측에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통보가 나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방금 전에 검찰에서 밝힌 내용, 불구속 수사하겠다, 그리고 또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경찰이 유대균하고 박수경 씨를 붙잡고 난 다음에 단독 검거라는 내용의 제목이 담긴 그런 제목이 담긴 보도자를 배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단독 검거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도 이상한데 검찰 관계자가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해프닝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뭐 단독 검거 사실 그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박수경 씨와 그 유대균 씨 잡은 거를 외부에 알렸는데요. 경찰도 유병헌 씨 그 변사체로 발견된 그 부분이죠.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수세에 몰렸던 상황이었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유 씨 일가 검거 작전에서 굉장히 뭐 큰 그 공을 이뤄냈기 때문에 외부에 좀 이렇게 크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유병헌 일가 중에서 지금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혁기 씨죠. 유병헌의 차남. 지금 검찰에서 유혁기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검찰은 아직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혁기 씨는 지금 현재 그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검찰이 파악한 내용은 혁기 씨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어떤 시점에 미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고 프랑스로 출국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고 돌아갔다는 부분입니다. 네. 검찰은 그 이후에 혁기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연방수사국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사실 미국 수사당국과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혁기 씨가 어디로 잠적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 박수경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